네가 웬일로 벌써 눈을 떴노? 할아버지야말로 일찍 일어나셨네. 이쯤 열어둬. 자. 김무기씨, 때 빼고 광내니까 응? 소싯적 미남이었던 거 티가 나네. 늙은이 놀리나? 하긴 목에 뭐 좀 들을 거 좀 없나? 아, 그거 포샵하면 돼. 컴퓨터 작업으로 싹 없애줘. 원하면 주름도 없애줄까? 참말이가. 어, 봐봐, 이렇게. 나도 많다. 안 느껴? 와, 나랑 같이 찍으니까 그나마 표정이 좀 더 자연스럽네. 아, 김무기 씨는 내가 그랬었나? 좋아 죽겠다. 감쪽같네. 안녕하세요. 갖고 왔어?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. 까불나. 아, 이거 마당에 떨어져 있던데? 어? 이거 할아버지한테 온 편지네. 여일애라는 사람 알아? 누구? 여일애. 뭐라 썼는지 한번 읽어봐라. 누군데? 아파트. 무기래게. 무기라, 오늘은 내 생일이면서 너의 생일이기도 하지. 네 앞에 차마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생일편지를 쓴다. 모든 것이 변해버렸지만 우리 둘만의 약속 장소였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있더구나. 그리고 너도 고향에 남아있어 참으로 기쁘다. 여 있으면 오빠를 만나지 싶어가 못 봤는데. 내가 그를 반갑나? 어? 오빠야 니 혹시 내 이리 언니인 줄 안기가? 네, 자전거 놓고 왔다. 우리 집에 가는 거 맞지?